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서바사주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무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사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 아나 장인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온 류시하 아니면 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저희와 자리를 함께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전 제주교육대학교 명예교수 고재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재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가까이서 제주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자, 고랑몰라 서바사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또 준비했습니까? 나 어떤 좀 헐쭉해지지 않았어? 오, 진짜 약간. 조금 그 야인 것 같은. 나 무사히 이거 헐쭉해지지 않았어? 어디 아프세요? 아유, 조물 못 잡아요, 조물. 조물 자제는 한 재열 소리가 왕왕작작 하여 잘 죽어질 것 같다. 아, 여름 되니까 맞아. 그 소리. 재열 소리요? 네. 사람 이름 아니에요? 소리. 김재열 씨예요? 아, 황재열도 아니고. 재열은 게 재열. 재열? 뭐예요? 재열 소리? 이불하게. 재열을 몰라. 처음 들어보는데? 재열? 다시 가열하는 거예요? 아, 재가열. 재가열. 재열. 재열. 아, 그 소리 때문에 요즘에 그 여름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편에선 그 소리 때문에 아 괴롭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장인정 안에서 감이 안 오세요? 재열. 전 진짜 김재열 씨밖에 생각이 안 나요. 이 소리 들으면 더울 땐 더 더워. 혹시 그러면 뭔가 벌레 소리 이런 건가? 아,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갔습니다. 천둥 소리? 장마니까 또 천둥 소리. 천둥 소리 아니고 우리 고재환 교수님께서 이거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재열. 네. 네. 이 재열 하면은 요즘은 전에처럼 잘 들리지 소리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울다가도 어릴 때 뒤뜰에서 이 재열 소리가 나면은 그거 잡으려고 해서 울음을 뚫고 치고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재열 소리가 통 들리지 않습니다. 장인정 아나운서가 막 궁금해하신데 재열이 우리 제주어고 재열이 표준어로는 뭐고? 표준어로 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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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미 소리. 간단했네요. 매미. 매미도 종류가 예.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불리죠. 예. 예. 제주 구 제주시 근박에서는 큰 매미. 그걸 왕재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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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왕재열. 그리고 자그마한 거. 예. 그걸 파처럼 잘다고 해서 퍼째열. 예. 퍼째열. 퍼째열. 요렇게 그 불렀는데, 곳에 따라서 또 뭐 여러 가지로 부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이 제주어는 어떤 그 말 자체가 이 표준하고 다른 것도 있고, 이렇게 단어 자체, 어떤 동식물의 이름 자체가 완전히 그 표준하고는 다르게 불리는 이름들이 많잖아요. 예. 구체적으로도 얘기하지만은 되게 아울러서 함께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예를 들면 바다에 가면은 고등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걸 전부 보말, 아니면 거메기, 예. 이걸로 전부 통틀어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처럼 제주도에서는 바다 동물은 그렇고 또 육지에서도 메뚜기유는 그대로 말축. 말축. 그러면 거기에 방아깨비, 풀무치, 여치유 다 포함되죠. 말축.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다른 데는 다 또로또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다 호나로 얘기한다. 네, 한때 엉클어서. 근데 이거 가끔씩 아마 좀 연세 있으신 분들 뭐 강아지 가는 것도 보고 뭐 독고라고 말하시던데요. 맞아 들어봤어요. 독고. 그 독고라고 하는 건 이제 닮은지 독. 아 독. 해. 아 독. 그걸 그 외래어를 독을 하라고 못하고 독고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 부르는 것도 달라요. 가까이 있을 때는 뭐뭐뭐 뭐. 이렇게 부르고 멀리 있을 때는 어리 뭐뭐 그래도 개가 오면 어리머머 해서 소리가 점점 옥타브가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해서 불렀어요. 저는 그 예전에 제주에 처음 왔을 때 가장 좀 충격적이었던 이름이요. 이 동식물 중에서 바로 감자였어요. 감자 뭐게 해서 당연히 저는 감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고구마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쵸? 그러니까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이 감자어문이 진짜 감자로 아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제주에서는 이제 감자, 그거 지실이 다른 거잖아요. 그거 좀 설명을 드렸구나 교수님. 그러니까 그 감 원래 감자는
그 한자어예요. 그대로 한자를 자를 조로 해서 감조, 또 저로 해서 감조, 또 이모음이 청바서 감제라까지도 하죠. 그러니까 제주에서는 감조하게 되면은 주로 고구마를 말하는 거죠. 고구마. 또 표준어에 감조하면은 그건 뭐냐면은 우리 제주어는 지슬 지실. 지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 땅의 열매를 얘기하는 네. 거다. 아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육지 며느리가 하신 뒤, 아이고 오늘 저녁에는 감자나 청 먹주게 이렇게 하면 며느리는 당연히 감자 사가죠. 지실을 그거 찌지 그걸 고구마를 찔 생각은 하지 않을 건데 이 부분이 조금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들은 헷갈릴 수가 있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요. 고구마를 들어올 때 원래 감자로 들어온 거예요. 그 어찌 보면 우리 제주에는 바로 쓰는 말이에요. 바로 바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형이구나. 네.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원형을 지키고 있는 제주어. 아, 우리 저 이제 장인정 아나운서 아무래도 이 얼굴도 예쁘고 또 이제 그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 육식보다는 이제 채식 위주의 그 식사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제주에 와서 그 제일 맛있게 먹는 그 뭐 채소들이 있다면 어떤 거 있습니까? 저는 아무래도 고사리요. 고사리. 고사리를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그 육지에서는 고사리를 나물로 먹지만 고기 구울 때 옆에 놓진 않잖아요. 근데 제주 식당에선 대부분 고기 구울 때 옆에 고사리도 주고 하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지. 근데 교수님, 이 고사리 이제 고사리철 되면 다 고사리 거꾸로 다니잖아요. 근데 이것도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은 고사리 채취하러 간대나고 해. 제주도에 살고 계신 분들은 거꾸려. 고사리 거꾸로 간대네. 여기서 아 이분이 제주 분인가 아니면 다른 지방에서 오신 분인가 확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이제 채취보다는 꺾는다는 네, 표현을 많이 써요. 사실 꺾는 거거든요. 네, 뭐 이렇게 손을 이렇게 꺾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사리 거꾸로 간다는 말이 어찌되면 더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채취한다는 캔다는 얘기죠. 캐는 칼로 이렇게 캐는 게 아니라 이건 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사리 꺾는 것이 채취한다는 건 같은 말이지만은 통하는 말이지만은 어원 그대로면 제주말이 훨씬 더 가깝죠. 그런데 왜 제세상에 고사리를 올리는 줄 압니까? 채소로? 고사리? 많이 저 자손으로서 직접 꺾어온 거나 그 조상님 상에 올리려고 올리는 거 아닐까? 근데 예쁜들은 번성을 위한 거예요. 자손이 번성. 그래서 고사리 9성 젠다란 말이 있습니다. 속담에. 계절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계절마다 솟아오릅니다. 늦가을까지도.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라. 고사리처럼. 그래서 고사리를 제사장에 채소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고사리가 그 채소 중에 빠지지 않고 이 고사리를 정성껏 행 올리는 거구나. 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혹시 그 미국에서도 고사리 같은 나물을 먹어본 일이 있어 말씀? 한국에 오고 나서 미국에 돌아갔을 때 먹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 아주 많이 먹는 건 아니지만 그거 인터넷으로 찾아봤더니 그냥 fiddlehead 그거 약간 바이올린 머리 쪽 그 이름이 왜냐면 모양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먹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서 꺾어서 그 삶아서 그 다음에 또 육개장에 넣어서 먹었어요. 오늘도 이렇게 저 제주에 여러 가지 뭐 동식물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그 외에도 뭐 텃밭을 우영 밭이라 넣고 또 부추 뭐라 넣습니까? 부추 보초 부추 부추. 보초라고 하네요? 아니요. 세월이. 찍었어요. 알겠어요. 아주 잘 찍었어요. 부추는 이제 세월이라고 하고, 이렇게 우리의 그, 제주에도, 또 다른 지방과 다른 그런 뭐, 채소의 이름, 그리고 동식물의 이름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잊지 않고 이번 기회에 한 번씩 떠올려 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를 앞으로 그, 임세울이라고 좀 불러주세요. 어떤 요리에도 빠지지 않으면서 건강에 좋은. 자, 오늘 그 임세울이가, 오늘 동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뿌듯하고, 우리 그 변부르께서는, 변부르, 변상추. 예, 어떤 느낌이신지. 아이고, 정말 오늘 동식물들, 그 이름을 여러분들 제주어로 드니까 정말 낯설면서도 귀엽지 않으세요? 예, 제주 알면 할수록 정말 재밌습니다. 자, 그런 제주어를 잘 지키고 보존해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